될 무렵으로 갑시다. 진행해서 노래 좀 들어갈까? 그래야지. 그래도 저랑 친구들 있으면 여행할 때 재밌어요. 추워도 창문 열어주는 그 바람 맞아. 졸리지 않게 또. 맞아 맞아. 그건 좋아. 이걸 창문 열어줘야 된다고. 이거는 진짜 여름에도 겨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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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이거? 이어서 뒤에. 좋았습니다. 막 녹자. 아,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여러분. 아, 이거 그냥 가자마자 바로 먹으러 갔어요. 네. 아, 잘하셨어요. 아, 향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난 비빔이지. 비빔? 어. 나는 아, 야. 아. 너무 아 근데 비빔 하나 가면 물도 하나 가져야 돼. 가져야죠, 가져야죠. 저희 메밀 물국수 하나랑 메밀 비빔국수 하나랑 메밀 전병 하나랑 감자만 담아요. 참고로 저희 대표 메뉴는 수제 메밀 국수입니다. 아 진짜요? 아 수유? 수유? 3만 원이에요? 3만 원 수유. 아 산 마늘 수유. 산 마늘. 우와 저거 최고죠. 가격이 얼마예요? 그럼 감자만두 먹지 말자. 감자만두라 메밀 전병전 하나 빼. 감자만두라 메밀 전병전 하나 빼. 아, 전병 빼겠습니다. 아, 전병을 뺀다면? 보내드려, 보내드려. 자, 그러면은 메밀물, 비빔 하나, 그 다음에 감자만두 하나, 그 다음에 3만 원 수익하나. 오, 벌써 근데 3만 8천 원을 썼네요. 네. 먹는 걸로 아끼지 않았어요. 맞아요, 먹는 건 아끼면 안 돼요. 넉넉히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병 놓친 게 아쉽다. 전병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말. 전병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 순간, 두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나왔습니다.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양배추. 양배추 김치. 와,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괜찮네. 명이랑 명이랑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승관아, 응. 내가 딱 너 열면서 너의 그 리얼한 표정을 내가 사진을 찍어줄게. 아직 못 봤지? 응. 진짜 너 깜짝 놀란다. 하나, 둘, 셋. 진짜 리액션, 진짜 리액션. 너무 대단해요. 내가 너, 나 눈 뒤집어졌잖아 지금. 잘 찍었어. 귀엽다. 저걸 제가 먹을 거란 생각에 몸에 와라고 했잖아요. 수육이 이 통에 나와요. 어떻게 너무 좋다. 어떻게. 양배추 김치 하나 올려주면 이게 끝나 이제 그냥 뭔지 알겠어요. 너 그거 먹고 밥 안 먹는다고? 진짜 먹어.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매력 덩어리구나 매력. 오! 어머 동작하다. 와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깔기 쫄깃하잖아. 방금 익어서 갓, 노릇노릇한 감자떡에 그게 지금 여기 덮여있어요, 지금. 이거는 너무 쫀득쫀득하니까 여러분, 이겼어. 여기 안 오시게요? 이거 보셨는데도 안 오시게요? 지금 막국수 선수, 지금 메밀국수 선수 지금 출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지금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육아 들어갔을 때 지금 떠오른 고명들이 뭐가 물인지 뭐가 비빔인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과연 지금 그 선수 지금 옆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옵니다. 뭐가 물국수이고 뭐가 비빔국수일지. 최초 공개인가요? 최초 공개인가요? 비빔국수 이쪽으로 주세요. 이게 비빔이에요. 예. 아. 내가 진짜 지금 딱 보자마자 육안으로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육수에 살얼음 정도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아, 이거 보셔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녹을 수 있는 얼음 정도야. 이런 거 달걀 한번 빼줘야 돼. 빼고. 와. 와, 형. 그러니까 꽃이 있어. 육수 안에 꽃이 있다니까? 꽃이 들어가 있다고? 꽃이 있는데 꽃냄새가 나. 꽃냄새 나지? 어, 그렇네. 진짜 꽃냄새 나요. 꽃냄새가 나네? 새싹 맛이.
그리고 꽃 같아. 근데 배틀트립 나온 남성분들 중에 가장 맛 표현이랑 음식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홈쇼핑하면 최유라 선배님 다음으로 잘 나갈 것 같은데? 거의 네. 자동주문자 바르더라. 냄비에 네. 새싹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새싹이 살짝... 지금 사실 이 비빔국수를 보시면 네. 색깔이 너무나도 예뻐요. 마치 비빔밥을 비비는 것처럼. 아, 신나네. 제대로네. 육수를 조금 넣어줘야 네. 이게 또. 촉촉하게 또 이게 근데 또. 이상하게 강원도 와서 먹는 배밀 음식이랑 서울에서 먹는 거랑 달라요. 진짜. 이거는 잘 안 떠올랐네요. 아, 됐습니다. 네. 아유, 잘 먹네. 이렇게 먹어야 돼. 이 보쌈 하나 얹고 여기는 하나 얹어서 그렇지 돼지고기랑 면이랑 먹어야 돼. 아 진짜 어. 먹을 줄 안다. 아, 맛있겠다. 잘 먹는다. 이제 비빔은 이제 육수를 넣어주죠 이제. 와 이건 안 했네요. 자작하게. 뭔지 알지? 어? 아, 이거 알아, 이거 찍어야 돼. 뭔지 알지? 국물 넣어가지고 양념을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 끝나지 이제. 마무리. 진짜 너 먹을 줄 안 쉬우냐? 홍평뱅이 국수 아주 나이스. 아니 진짜 공깃밥이랑 면을 다 먹었어. 진짜 깔끔하게 먹었어. 아.